IPO 슈퍼위크 후 대여들이 잇따라 주식시장에 이제 대비를 했는데요. 카카오뱅크가 돌풍을 일으켰고 또 HK이노엔도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 오늘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크래프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크래프톤이 이제 첫 거래를 시작했고요. 네. 시초가는 공모가의 90%로 출발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크래프톤이 움직일까 기대를 모았겠지만 일단 시초가는 좀 우울한 그런 분위기로 시작을 했고 역시 네. 첫 출발도 10% 가까운 급락세로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금방 또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상승 전환에 또 기회도 있었고요. 9시 7분쯤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지금까지도 현재는 한 2%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오전에도 한두 차례 정도 상승 전환을 시도를 하는 모습이 살짝 있었는데 역시 전반적으로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으로써 시가총액은 지금 21조 원대 형성이 되고 있고요. SK텔레콤의 뒤를 이어서 시가총액 22위 정도에 지금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공모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주린이들에게는 공모주 투자만한 게 없다. 뭐 또 이런 또 평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아마 이제 작년부터 많은 그 주식 투자자분들이 새롭게 이제 시장에 뛰어들면서 뭐 주린이로 네. 불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공모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마 작년 7월에 SK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따상상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모주에 대한 환상이 아마 심어졌을 것이고 그 뒤에도 뭐 하이브나 이런 여러 대형 초대어들 의 그 모습 화려하게 이제 데뷔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모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꼭 그런 화려하게 조명을 받았던 초대어들만 대박을 낸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공모주들이 대부분은 공모가를 다 웃돌고 있더라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됐는데요. 네. 제가 일단 올해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공모주의 주가 등락률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네. 뭐 스펙이나 리츠나 이전 상장한 주식 또 분할 후 상장한 종목은 제외하고요. 한 46종목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공모가 대비해서 상승한 종목이 40종목이고요. 하락한 종목이 6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대부분 공모주에 청약을 해서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들은 대부분은 이제 수익을 내고 있다. 뭐 지금까지 많이 들고 있다는 네. 가정하에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80% 이상의 그 승률이라고 하면 엄청난 승률이고요. 그렇죠. 특히나 주린이로서는 이 같은 확률은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보인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이었는데요. 상장 첫 거래 이후에 현재 상승률이 693%고요. 맥스트가 433%, SK바이오사이언스가 257%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인기가 많은 메타버스 관련 테마, 맞아요. 또 코로나19 백신 이슈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 공모주를 받았었는데 네. 한 3만 원 정도에 팔았거든요. 네. 이게 8만 원대까지 올라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네. 뭐 정말 이 공모주는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 밖에 공모주 투자에서도 그래도 손해보지 않고 좀 플러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투자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제 롯데렌탈, 아주스틸, 또 브레인즈 컴퍼니까지 청약 이제 마지막 날인데 투자 전략 주의할 점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말씀하신 세 종목의 청약이 가능한 날입니다. 청약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오후 4시에 종료가 되니까 아직 결정을 못하신 분들은 이제 결정을 곧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간 경쟁률 집계가 역시 그 저희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에서 운영하는 주톡피아에서 또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롯데렌탈의 경쟁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톡피아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롯데렌탈은 렌터카업계 1위 기업으로 IPO 대여로 꼽힙니다. 어제 기업인 이슈에서 소개된 만큼 뭐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한 가지 적정 시총 산정과 관련해서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 참고하실 만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공모가 관련해서는 착한 공모가, 저렴한 공모밴드를 설정했다는 그런 평가들이 지배적인 가운데
사실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적정 시총 산출 과정에서 EV 에비타 배수를 적용했는데요. 비교 기업이었던 SK 렌터카나 AJ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IPO 할 때 PER이나 PBR 같은 전통적인 그런 지표를 사용했고요. 이런 걸 봤을 때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이런 렌탈업 같은 경우는 EV 에비타 배수를 적용하는 게 조금 어색하다,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로도 몇 군데 지금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렌탈업,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차입금 규모가 커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재무 안전성 비율,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좀 높은 편인데 이게 그 업종의 어떤 특성입니다. 그런데 EV 에비타로 하게 되면 그런 비용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밸류에이션을 산정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높게 책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을 많이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밸류에이션이 높게 책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PER이나 PBR 그 지표로 롯데렌탈의 적정 시총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현재 지금 EV 에비타로 산출한 그 숫자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시총, 공모가 기준의 시총보다 적정 시총이 좀 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청약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네. 우리가 카카오뱅크에서 봤듯이 사실 이제 공모주나 이런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심리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좀 투자자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맡기겠고요. 아주스틸 같은 경우는 컬러강판 전문 기업입니다. 글로벌 프리미엄 가전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기업이고 유사업체인 KG 동부제철, 포스코 강판, 동국제강의 PER 대비해서 좀 할인된 PER로 적정 시총을 좀 계산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즈 컴퍼니 같은 경우는 IT 인프라 통합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상당히 좋았고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2만 5천 원으로 결정됐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